우리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전국에 수많은 비닐하우스들 정말 많죠. 원예 농업도 그렇고요. 어떻게 진화할까요? 시대는 지났는데 1970년대부터 많아지기 시작한 비닐하우스는 여전히 전국의 예전 모습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철만 알루미늄으로 좀 바뀌는 수준이랄까요? 이게 바뀌면서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지금 변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업이 변화할 때 어쨌든 하나의 산업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산업에 관련된 종목을 공부하고 또 투자 대상으로 염두에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 변화의 중심 그린플러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또 리스크는 어떤 것도 있는지 함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1996년 그린정밀이라는 회사로 설립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온실, 여러분들 비닐하우스, 네, 온실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온실 만들 때는 비닐이 돈이 되겠습니까? 틀이 돈이 되겠습니까? 틀이 돈이 되고 그 틀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처음부터 알루미늄을 가공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로 같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실 이제 국내 이제 전라도 지역을 아마 중심으로 온실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2005년에는 그린플러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스마트팜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스마트팜 투자를 확대하고요. R&D 센터를 만들고 이제 미래는 이제 단순 온실 농업이 아니라 이제 해외 선진국처럼 이미 그때 스마트팜을 굉장히 많이 도입했던 네덜란드나 캐나다처럼 이제 해외 나가 보니까 보이는 거죠. 스마트팜이 이제 우리 국내 농업의 미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투자를 늘렸고요. 2014년에는 스마트폰 관련 회사로 우리나라 코넥스 이제 코스닥 말고 코넥스 있죠. 코넥스에 상장을 했고요. 2019년 8월 7일에는 코스닥에 이전 상장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요. 밀폐형 스마트팜 시설. 좀 이렇게 뭐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좀 쉽게 얘기하면 첨단 온실이다. 그래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자동으로 온도도 조절하고 뭐 물도 주고 이런 1세대 첨단 온실 우리나라 1위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나머지 2위부터 쭈루룩 기업들이 있는데 뭐 화신전공인가요? 쭉 이렇게 쭈루룩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 중에 상장사 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첨단 온실 관련된 유일한 상장사다. 알루미늄 압출이랑 가공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 온실 관련된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해서 수익성을 높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후 주가 상승률은 194%. 최근 1개월 동안에는 14% 오르면서 다시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를 좀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다 좀 이제 빠졌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 돌아갈 것인지 또 이 회사에 대한 기대 포인트는 무엇인지 한번 함께 공부해 보면서요.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이 농업 관련된 이야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매출부 구성 보시면요. 스마트폼 자재 가공 시공이 이제 50.2%, 압출 가공이 41.4%인데요. 보시면은 합쳐서 그냥 90% 이상은 다 스마트 첨단 온실 관련 매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 자회사에서 장어랑 딸기도 키워요. 그래서 장어 그 양식도 하고요. 딸기도 이제 스마트팜에서 만들어가지고 팝니다. 참 재밌죠? 그린플러스 주요 제품은요. 그린플러스 스마트 온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층층이 만들죠. 그러니까 좀 더 밀집 해서 좁은 공간에 만들고 그 스마트 온실을 통해서 최적화된 어떤 농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스마트 온실과 일반 비닐하우스의 어떤 효율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온실 외부, 내외부를 이제 다 만든다. 근데 스마트 온실이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농업 불안해졌을 때 우리 맥도날드에서 양상추 없다고 커피 쿠폰 뿌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롯데리아에서 감자가 없다고 감자 튀김을 중단하고 토마토가 없다고 토마토 없는 햄버거를 팔았거든요. 그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 스웨덴인가 이케아 거기 앞에서는요. 이케아 앞에 그 스마트 농장을 만들어놨어요. 왜 이케아에서 파는 음식에 농장에 들어가는 걸 직접 생산하려고. 이미지 때문도 있겠지만 사실 공급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농업까지도 좀 직접 하려는 니즈가 좀 생기고 있다. 스마트팜처럼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려고 한다. 이런 흐름이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스마트팜인가? 우리나라만 봐도요. 연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뭐 지구온난화다 뭐 이런 뻔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제 북상하는 작물재배 한계선. 우리 옛날에 대구 어땠습니까? 뭐 사과 유명했죠. 대구 사과 유명한 건 사실 대구가 더워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구는 한랭성 작물에 가깝지 않습니까? 물이 비가 적게 와서 뭐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자, 대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복숭아가 밑에서 자랐던 복숭아가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다. 그렇죠? 딸기도 점점 올라오고 있고 감도 점점 올라오고 있고 귤도요. 이제 제주가 아니라 진주, 뭐 통영, 고흥 이렇게 내륙에서도 이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작물 한계선이 올라오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에 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민 농가 인구도 빠르게 줄고 있죠. 뭐 이거 다 아시는 얘기죠. 우리 이제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다 아시는 얘기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주요 국가의 국민 1인당 푸드 마일리지인데요. 푸드 마일리지라는 게 뭐냐면 푸드를 한 푸드를 먹기 위해 한 푸드가 어떤 특정 음식을 먹기 위해 1톤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이 음식이 이동하는 어떤 이동 거리 같은 것들을 계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동하는 유통 경로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영국보다도 한 3배 이상 높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유통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유통 변화가 그럼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들 생산 농가가 하면은 뭐 밭대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혹은 이제 직거래를 통해서 가락시장이나 이런 주요 전국의 주요 시장에 모이고 거기서 도매상, 소매상을 통해서 이제 납품이 되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 직접 농가랑 거래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유통망이 만들어져 있었죠. 이제 스마트폰 팜이 생기면서 대기업이나 가공 외식 업체가 직접 조달을 하는 니즈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팜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전통 농업과 스마트 팜이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냐? 작물 생육 일수의 차이가 크다. 스마트 팜을 통하면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제곱미터당 작물 수도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작물 주기가 이제 전통 농업은 밖에서 하니까 당연히 철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여기는 뭐 365일 제한이 없죠. 그리고 물도 좀 훨씬 덜 쓰고 물도 효율적으로 쓰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거는요. 우리나라가 그 날씨가 너무 예측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매년 여름 날씨도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태풍 오죠, 홍수 나죠, 물 부족할 때 있어. 얼마 전에 가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또 물폭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굉장히 날씨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죠. 당연히 사계절이고 또 겨울에 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겨울에는 또 농작물 생산하는데 또 한계가 있고 여름에도 또 한계가 있어서 고랭지 생산을 주로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팜에 대한 니즈는 계속 커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은요. 주요 국가별 보면 네덜란드는 100% 스마트팜이에요. 네덜란드는 노지 재배를 거의 안 합니다. 자, 캐나다 땅덩어리 큰데도 40%가 스마트팜입니다. 자, 글로벌 평균 20%인데요. 한국은 아직도 1%대입니다. 2% 정도 된다고 봐요. 굉장히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마트팜을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늘리려고 하고 실제로 늘어나야 될 시대적 사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내는 여전히 비닐하우스 비중이 99%인데요. 이 중에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비닐하우스 비중이 99%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비닐하우스 어떻다? 교체 주기가 많이 다가오고 또 교체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녹슬었더라도 틀은 녹슬었더라도 비닐만 좀 바꿔가면서 지금 계속 농가에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농가가 이제 돈 들여서 스마트팜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농업 쪽도 이제 계속 노후화가 되고 또 고령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뭐 식자재 업체 이런 데서 스마트팜을 이제 적극적으로 늘리고 또 정부에서 스마트팜으로의 전환을 또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국내 세방 상황은 재배 환경이 굉장히 불량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사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노후화된 게 많다.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이제 또 세대교체를 해야 된다. 어르신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비닐하우스 다 관리해가면서 이제 농업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스마트하게 인건비도 좀 줄여야 되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우리 지금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다 태국인들이 짓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짓는 농사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시골 가보시면요. 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 30만 명이 넘거든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들이 다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스마트 팜, 스마트 온실 도입률 때문에 앞으로 좀 늘어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 땅덩어리 드럽게도 좁은데 언제까지 노지에다 펼쳐놓고 언제까지 비닐하우스에다가 땅에다 심겠습니까? 층층이 올려서 아주 집약적으로 농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린플러스의 주가 전망은 이제 시총 아직까지는 1,450억 원의 좀 작은 규모인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79억 원, 작년보다 55% 늘어납니다. 그것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은 이제 96억 원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고 이제 후년은 이제 120억 원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당기 순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요. 이제 이게 사업 수주에 따라서 실적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정부에서 농업 관련된 정책 모멘텀이 나오면 또 크게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목표 주가는요 두 군데서 냈어요. DS 투자증권이 오늘 냈습니다. 1만 8천 원 냈고요. 리딩 투자증권이 7월 중순
기준에 냈는데 16,300원. 그래서 18,000원 기준으로 약 33%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확대에 따른 경쟁 기업의 출연 여부는 리스크죠.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는 게 과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제 여기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겁니다. 이 회사가 큰다 한들, 이 산업이 큰다 한들 이 회사가 스마트팜 시장에 어떤 굉장히 독자적인 위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거는 이제 시공 능력이 설계 시공 능력이 타 경쟁 업체 대비 우수하고, 그 다음에 또 R&D를 통해서 정말 첨단 온실이 지금 단순히 1세대가 아니라 나중에 로봇과 연결된, 인공지능과 연결된 첨단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R&D를 통해 2세대 3세대 스마트팜 구현이 가능한가, 이게 좀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또 농업 인구가 고령화돼서 어르신들 그런 거, 야 난 됐어, 그냥 난 비닐하우스 하다 나 이제 얼마 살지도 않을 거예요, 뭐 굳이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야 이거 스마트팜 할 바에 그냥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수입해서 그냥 관세 물고 수입하는 게 더 낫지 않아? 계산기 두들겨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스마트팜 도입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다. 이거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커지는 건 맞는데 이 산업의 수혜를 오롯이 이 기업이 받을지 여부는 R&D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좀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